지금부터 교육시키기 환영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한의기 총동문회 김영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변장환 독서토론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성남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정숙 재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세원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상훈 사무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현숙 홍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 육식기 이렇게 환영에 많이 참석해 주신 총동의 여러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다음은 총동문회 김영년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한의기 CEO 총동창회장 영원한 현아 오빠로 살고 싶은 김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61기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60기에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정말 60기 분들도 대단하시고 이런 환영을 받는 61기 분들은 더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도 하시고 역할을 해주셔서 된 것 같습니다. 오늘 61기 회원님들의 한의기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60기 분들도 수료를 열심히 하셔서 수료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열정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축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한의기 총동창회 또 카고레 회장님도 다녀가셨고 또 독서 클럽에 우리 변장환 회장님도 오늘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에 더 빛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61기에는 보니까 저 총동에서 점령을 해버렸네요. 변장환 카고레 회장님, 참 독서 클럽 회장님, 또 조정석 또 재무이사님, 또 우리 사무총장하고 세 분이서 또 이래 코치를 하고 있으니까 61기는 저절로 더 단합이 더 잘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의기를 배우는 이유가 남들보다는 잘 살고 싶어 하고 잘 되고 싶어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볼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못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좀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이 한의기 교육을 받기 전에는 마음만 항상 남들보다 잘 살고 싶고 잘하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용기가 없어 못하고 이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잘 살려면 남다른 행동과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말로만 해가 안 되니까 실제 몸을 부딪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61기 회원님들이 또 한의기 또 수료를 다 마친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고 또 남다른 인생을 얻어가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신 김영년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0기 이지호 소속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0기 소속 회장 이지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60기 송준성 회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4년사를 하게 되었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별따로 사실은 4년사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정현 총동 회장님을 비롯한 데일 카네기 총동 집행부 여러분 참석해 주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일학 지사장님, 저희들이 수료협회가 정말 어저께 같은데 또 저희들이 후배 기수님들한테 환영하는 환영사를 또 환영의 자리를 갖게 되었음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60기는 총동에서도 인정하는 열정 넘치는 그런 기수로 아마 정평이 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비해서 우리 장태종 사무총장님하고 최경근 부회장님 정말 이 시간을 마련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같은 60기지만 정말 도와드리지 못해갖고 이 자리에 비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61기 후배 기수님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 가지고 이 자리를 준비하신 두 분께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타의 어떤 그런 CEO 과정을 많이 수료는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 역시도 CEO 과정을 몇 군데 이렇게 거쳤지만 개그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데일 카네기의 이 파워라서는 한 번도 결근은 안 하고 지각도 안 했습니다. 그 점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61개 후배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데일 카네기를 이렇게 다니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12주 수료회는 나 다시 변화된 그런 모습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기 이지호 소속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기 백진욱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1기 백진욱입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답사를 제가 준비를 못해서 제 적극적으로 이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도 이렇게 오늘 61기를 환영해 주기 위해서 김영년 그 총동창 회장님과 60기 선배님들이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저희들도 이것을 많이 본받아서 또 62기 차기 후배가 오면 저희들도 성대하게 또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벌써 61기 저희들이 지금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주 터닝포인트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첫 주에 제가 처음 경험한 바로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야 지금 이 나이에 와서 지금부터 이런 교육을 봐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제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제 생애에도 처음으로 그런 교육을 이런 교육도 받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61기 아마 원우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지만은 시작할 때는 힘들었는데 또 그 수업을 마치고 나면 또 보람을 또 많이 느꼈습니다. 보람을 많이 느끼고 또 아 내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생전에 못한 경험도 이런 데서 또 해보는구나 이런 또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앞으로 또 6주 남은 그 6주도 금방 가겠죠. 금방 가고 또 저희들 62기 원우님도 중도에 하차하신 분 역시 무사히 종착점까지 다 잘 가서 차기 62기 후배님 오면은 환영회를 저희들도 성대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저희들 61기 환영해 주신 선배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61기를 대표해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래 말씀을 잘하셨는지 아니면 욕주 지나셔서 잘하시는지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아주 대단하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인사 말씀해 주신 백지룡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동 회장님께서 주관하는 60개의 경력음 전달하겠습니다. 이지호 소속 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총동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전달해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참석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또 경영원까지 주시고 청동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크게 한번 주십시오. 다음은 60기를 소개해드리는 선생입니다. 60기 여러분 전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61기 여러분 60기 인물로 다십니까? 다시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저 부회장님부터 본인이 하시는 일,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그 강일아 선생님께서 가장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게 AI 시대, 4차 혁명 시대에 협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를 잘 하시고 또 서로 협업할 게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61기 뭐 입학을 일단 축하드리고, 저는 60기 영원한 집쟁이 김영만입니다. 저는 하는 일이 뭐 건축을 하고 있는데 뭐 전문직이 좀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 열심히 할 거고요. 우리 61기 여러분 열정적으로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60기 김우곤이라고 합니다. 그 오랜만에 이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좀 많이 부끄러운데, 저는 전자관에서 그 HP.com이라는 그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컴퓨터 노트북 관련 사무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 뭐 사실라고 오신 분들은 고장난 컴퓨터 있으시면 고치러 오십시오.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대가 기억하는 용기 있는 리더가 되고픈 박기용입니다. 아, 역시 대획하는 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뭐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와서 이제 배고파서 저기 밥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소개가 나와가지고 밥 뜨다가 지금 와봤습니다. 저는 건축 설계를 전공하고 건축가입니다. 건축가고요. 이제 프랑스에서 한 8년 정도 유학도 했고 또 한국에 와서 계명대학교 겸임교수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뭐 총 역량을 다 건축가라면 누구나 그 자기 집이나 건물을 지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은 건물에서 뭐 이런저런 또 사업을 또 이렇게 영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 생각 외로 너무 이렇게 바빠서 저도 막 이렇게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원래 하는 스타일인데 그걸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희 60기의 중요한 부분에서 제가 정기 모임이 아닌 번개가 있습니다. 번개 추진위원장으로서 술자리를 제가 도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기 모임 이외에도 번개 모임을 하시면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고 좋아질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카네이식 인사를 하겠습니다. 소주 1병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남자 박병일입니다. 예,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도 전 건축에 관련된 일인데 싱크 북바이안 쪽에 제작 및 동화 전문 생산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61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하루하루 성공을 현재증여 하성현입니다. 네, 저는 60기에서 홍보국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61기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몸살이 걸려가지고 코치인데도 불구하고 못 나간 걸 이 자리에 입히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은 더 파이팅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수하고 경험 많은 치과의사 곽우경입니다. 예, 저는 경산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산 라온 치과병원입니다. 혹시 치과 갈 일 있으면 뭐 오시면 카네기 동문들한테는 특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석세산 사나이 장석환입니다. 저는 김천행신도시에서 주식회사 한백디닛이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61기 김종환 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쉽게 말씀드리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직접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니 참 감회스럽습니다. 오늘 그 61기 여러분들 좋은 추억 남기시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저희 환영식 할 때 김치한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4시였습니다. 오늘 뜨거운 열정으로 즐거운 시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와 우주를 이끌어갑니다. 이지호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롭습니다. 저는 저 경산에서 자동차 부품을 하고 있는 그 자동차 부품 신우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지호입니다. 저희들 하는 업종은 자동차 파트 여러 파트가 있지만 그 미션 파트하고 미션에서 바퀴로 동력 전달하는 그 조인트 쪽에 있는 그런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좋은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61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다. 잠깐만요. 동서남북 주술 같은 마력을 가진 김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에서 네일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제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카네기를 수업을 들은 것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과목이었는데 그런 분류였는데 지금 이렇게 함께 선후배 관계에서 또 저희 밑에 후배가 이렇게 탄생을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지금 멀리서 온다고 길을 잘 몰라서 조금 늦었는데요. 여기 또 우리 60기 윤창호 대표님도 계시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 60기처럼 불굴에 지지 않는 61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윤기자입니다. 네, 저는 삼성생명에서 25년 동안 법인이나 기업, 개인사업자 컨설팅 전문 쪽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인사, 노무, 세무 쪽으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상의 경영을 꿈꾸는 은산남자 최경근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저 전시 행사, 대행, 뭐 전시 부수 설치 이런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2주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진짜 저한테는 엄청난 큰 아름다운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앞으로 살아갈 지표가 다시 설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전시를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고 어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제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지표가 11월 달에 열리는데 MBC랑 KBS랑 이렇게 두 팀이 붙어서 저희 MBC하고 같이 했는데 수준 못해서 약 60억짜리예요. 그래서 어저께 막걸리 많이 마셨습니다. 우리 팀들하고 젊은 팀들하고 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수주가 유찰되고 낙찰 안 되면 이게 힘이 많이 빠져요. 그 다음 들어가는데 이제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서 이제 같이 단합된 모습도 보였는데 그것처럼 우리 61기도 그런 단합된 모습 항상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종 생각나는 남자가 되고 싶은 윤종민입니다. 예, 저는 환성산업이라고 스펀지 생산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데일 카네기 60기 과정을 거치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고 그거를 발판 삼아서 지금 뭐 일이라든지 뭐 열심히 또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 인간관계라는 게 저는 경험할수록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고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간관계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창남입니다. 저는 조경업을 하는 대구 수송구에서 조경업을 합니다. 또 마이크 잡으니까 오랜만에 잡으니까 말이 더듬어. 이해합니다. 저는 뭐 조경업이지만서도 혹시나 설계라든지 집을 또 아름답게 꾸미고 싶을 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은 특별히 제가 예쁘게 꾸미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 하시는 일 소개하라니까 그 카네기 홍보하시는 것 같죠? 그죠? 저는 그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복단에 노은 내거리 근처에서 그 동력 전달 장치 정말 그 뭐 노타, 치, 커플링 그러한 것들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직장 생활 운영하고 제가 창업한 지는 23년째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60기 소개는 끝났으니까 자 차렷 정례. 60기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최상인과 같이 배지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61기 소개는 61기 김재곤 사무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나가도 되지? 나오라 하면 돼. 아 그럼. 그래. 손잡아 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61기 사무국장 김재곤입니다. 아니요. 순서대로 부를 테니까 차례대로 옆에 사람 이름 생각해서 쭉 써주십시오. 회장부터 존칭 생각합니다. 백지록 회장님, 자 정일아 고모님, 그리고 이제 이재철 수석부회장님, 다음 이제 부회장님은 이름 쭉 부르겠습니다. 김대현, 마일준, 박원진, 박준영, 배수진, 유지영, 윤창호, 다음 이사분 김순미, 유해숙, 임영미, 최수지, 다음 집행부 사무국장 김재원, 정국장 문성호, 협력국장 김종화, 조직국장 김충현, 홍보국장 권용희, 의정국장 윤연아. 자, 여기 이제 우리 회장님부터 차례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철처럼 사는 백진욱입니다. 참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면 저를 또 환호해 주신 분들과 저는 상당히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고 이 데일 카네기 온 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저겁니다. 저도 자동차 부품 공장 합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 이제 그 엔진 쪽에 월실에 대한 그 프레스 공장을 합니다. 프레스 공장을 하고 또 혹시 시내 다니시다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에비뉴 8번가라고 있습니다. 상가 에비뉴 8번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요즘 분양이 좀 작은데서 좀 힘듭니다. 경기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또 혹시 또 상가 사실 분 있으면 저희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DC를 팍팍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정결적으로 희망을 남는 CEO 정희락입니다. 예, 우선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우리 21 중에 제일 나이 어린 거로 아빠 선배님 잘 뽑아서 후배들 잘하고 또 우리 동기들한테도 모험되는 그런 카네기 식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전기 기술자인데 저는 전기 쪽에 기술부터 공사까지 다 하고 있고 또 대기업에 이렇게 그 간판 유지 관계에 하고 이런 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벤처도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저것 아직까지 현직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대기 식구를 건강하게 또 보람차고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후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61기 제조가 철 넘치는 이재철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처음에 한 20여 명 그 일을 하는 업종들이 너무나 다시각색했는데 오늘 또 우리 선배님들 직업을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직업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저는 우리가 다 한 줄 알았습니다, 직업들이. 그 선배님들 보니까 우리보다 더욱 많은 여러 가지 위치에서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반가웠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지혜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오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서구 쪽에서 그 인터넷 그 하드웨어 개발하고 인터넷 가입 유치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력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 가입 유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양감에 비해 준비된 남자 마일준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저 태양광 발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밖에 나오면 마이크 잘 말을 잘 못합니다. 그 주변에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제가 뭐 신신테크 제가 상담할 수 있으니까 뭐 믿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칙과 진실된 마음으로 건물을 지어드리는 박원진입니다. 예,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건축 쪽인데 이제 주력은 이제 실내 인테리어와 시설물 유지 관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예, 거기에서 이제 저 전무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네기를 오게 된 계기는 그 주위에서 한번 가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래서 왔는데 처음에는 사실 좀 서먹서먹했습니다. 한 1-2주차 지나가니까 이거 다시 또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벌써 이제 6주가 되니 참 제가 좀 이래 남들 앞에서도 굉장히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남은 6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60기 선배님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된 영 리더 박준영입니다. 네, 저는 식품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순대 제조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60기 선배님들 다 들어보니까 식품 쪽은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니크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처음에 카네기 수업 들을 때 거기서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도 장소가 꽤 크다고 생각했는데 6주 지나서 제가 이렇게 한 3배는 더 커진 데서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6주 더 지나서는 여기서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조의 거 호기심 많은 봉투를 만드는 윤창호 인사입니다.
저는 저 비닐 공장을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전공은 택배용 비닐. 그 우리 택배차에 보면 박스나 비닐을 그게 담겨져 있는데 그 비닐을 그 한강이나 뭐 요것만 해서 먹고 사는 공장입니다. 전문 공장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카네이어서 그 60기 61기 인간관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의 새로운 지평을 읽겠습니다. 유지영입니다. 예, 저는 대명동에서 가구 공장이나 신고 공장에 자재 유통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인의 소개로 한행 수업 듣기 시작했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기의 배수진을 칠 준비된 리더 배수진입니다. 저 또한 앞에 60기 분이 소개시켜줘서 왔는데 저는 하는 일이 손톱 발톱을 예쁘게도 해드리고 아픈 발톱도 예쁘게 펴드리고 학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들 60기 선배분들 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수업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으로 대박을 꿈꾸는 여자 유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품 테크노폴리스 안에서 테크노 대박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동산 쪽으로 지금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상가 분양부터 시작해갖고 원스톱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수한 내용을 전하는 김수빈입니다. 하는 일을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즐거운 일만 찾아서 하루 놀고 있는 백조입니다. 안 들립니다. 다음 카네기 와갑니다. 활동 열심히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미소 임영미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은 디지비 금융지주에서 디지비 캐피탈, 디지비 자산운용사, 디지비 생명, 대구은행과 연관해서 모든 재테크나 재무설계 관계를 취급하는 사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지점장 임영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그냥 사랑하는 팁을 드릴 수 있는 데는 금융 팁은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60기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하셨는 것이 전례는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니 제가 생각하니까 데일리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굉장히 잘 읽고 실천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배우면서 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과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기업체나 관공서 그런 업체하고 저희가 병원하고 제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예약도 해드리고요. 또 예약해서 당일 수술 검사 수술까지 해드릴 수 있고요. 또 제가 능력이 좀 있어서 할인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를 눈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또는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일 봐도 지리지 않는 화끈한 리더 김종화입니다. 저도 여기 김천 혁신도시에서 60기 장석한 선배님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장석한 선배님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제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데 친구입니다. 예. 61기를 이렇게 환영해 주신 60기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차려주신 밥상 오늘 잘 먹고 잘 놀다 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호출해 주시면 성공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고민의 계사 문성호입니다. 예, 저는 이제 제 직업이 고민의 계사니까 뭐 세계 회계 세무을 하고 있고요. 저는 2007년도부터 그 법정관리 업무,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회생 업무를 10년간 해왔고요. 그리고 3일에게 법인에서 제가 10년간 근무하다 나와서 지금 이제 로컬 회계 법인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제 동기 추천으로 여기 들어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이 카네기라는 걸 잘 모르고 들어왔다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그 다음에 좀 조리 있게 말하는 것, 또 중요한 내용을 짧게 말할 수 있는 것, 핵심만 전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의 어떤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하루하루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 또 동기가 그 독서회 클럽에 이제 가입돼 있어서 저도 추천이 됐는데 거기에도 제가 좀 가입해서 이렇게 독서활동도 하다 보니까 제 평생에 글 읽을 일이 잘 없는데 이 독서 클럽을 계기로 해서 그 책도 좀 읽게 되고 그리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카네기를 계기로 해서 제 인생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오래오래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분히 현명한 선택 김충현입니다. 평소에 카네기 발표할 때도 사실 이 마이크가 없어서 떨리는데 이게 노래방에서 잡는 걸 여기서 잡으니까 좀 많이 어색하네요. 제 직업은 약사입니다. 지금은 약국을 하다가 접고 지금 프리랜서 약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후배 지금 60개 하성현 선배님이 그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셔서 카드를 뺏어가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 추천대로 지금 실제로 여기 저희 기수분들, 형님들, 누님들 많이 만나면서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모르던 좁아진 인간관계에서 예,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기 있고 희망이 넘치는 권용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산에서 살고 있거든요. 제가 나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는 한 그루 두 그루 심다 보니 10년 전에 청도에서 한 그루 두 그루 심다 보니까는 매실 100그루, 감나무 100그루 심다 보니 10년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으로도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는 다른 분한테 이제 임대를 주고 또 경산으로 이사를 가서 또 이제 이거 농사를 안 지을 거라고 갔는데 또 저 대구 한의대 쪽에 한 600평 정도 또 제가 하는 농지를 또 샀어요. 사가지고 또 나무를 지금 심어서 지금 대승 농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저씨는 건축가를 나오다 보니까는 땅을 이제 대지를 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꾸 농지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막 청도로, 성주로, 수성구로 막 나무 심기가 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카네기 가면 많이 웃을 수가 있다 하더라고. 제가 자연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는 많이 웃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는 저는 웃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오니까 자신감도 키워주고 참 앞에 나와서 발표 진짜 제 소개도 한마디 모였습니다. 제가 특히 또 지사장님한테 정말 강희락 지사장님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저를 이렇게 자리에 서게 해준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에 오실 일 있으면 한번 그지 저희 농장에 한번 찾아주시면 제가 맛있는 보리빵을 참 잘 쪕니다. 맛있게 한번 접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멋진 오픈된 마인드로 다가가는 문여남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저 엔테인이라고 동북로에 소프트웨어 벤처타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요. 하는 일은 그 도소매 유통 관련 ERP 프로그램 그리고 뭐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그리고 모바일 관련 솔루션 개발 뭐 등등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창업한 지 20년이 된 많은 역사와 아주 그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모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에게 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60회 수업을 듣고 계시는 선배님과 주위 분들의 추천으로 카네기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지금 아주 열정적으로 이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나날이 저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아침에도 한번 웃고 저녁에도 미소 한번 보내면서 거울에 한번 저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면도 다지면서 아주 멋진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겠습니다. 많이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재치 있게 곤란한 일을 해결하는 리더 김재권입니다. 예, 제가 하는 일은 성주에서 조그만 그 황토 흑벽돌 벽돌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은 바로 옆인데 여기 능성 프로지에 있는데 그 공장이 이제 좀 멀어서 이제 왔다 갔다 출퇴근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59개 성저 59기 성저마 선배님이 급하게 이제 빨리 그 원서를 쓰라 해가지고 오게 됐는데 이제 또 와 보니까 진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다 이제 재개발을 많이 해서 그 주위 분들과 좀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이제 총 그 등록할 때 24분 정도 됐는데 한 4분 정도가 이제 처음에 도중 하차를 하셔가지고 총 20분인데 그 오늘도 이제 다 오신다 했는데 한 분이 어제 그 서울 출장이 그분은 또 회사의 이사분이라 가지고 한 분이 빠져가지고 참 아쉽지만 오늘 다 19명 그 와가지고 하여튼간 많은 분들 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저희들 60기로 잘 생겼다고 말씀 61기 보니까 아주 인물들이 출중하십니다. 그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일단. 그리고 그 지금 6주밖에 교육을 안 받으셨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2주 교육받은 저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뭐 혹시 지사님 뭐 교육 방법이 틀립니까 저희하고? 달라졌습니다. 아, 뭐 환불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리고 그 우리 하성년 작가님께서 그 어려운 코치님이 어떻게 됐나 몰랐더니 한 번 추천을 하셨네요. 안 그러면 코치 안 했는데 한 번 추천하는 바람에 코치가 된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아주 의미 있는 전통에 따라 60개가 61개에게 배치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개 여러분들과 종동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한 번씩 앞으로 가서 앞에 서 주십시오. 자, 나오셔서. 자, 배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61기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카네기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위에 바꿔서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그 파티온 대표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온 대표님 김대현 대표님은 37기 카네기를 수리하신 분으로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게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잠깐 인사 말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카네기 37기를 수료했고 2009년도에 제가 수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벌써 회수료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고 또 근데 또 이렇게 그래도 뭐 나이는 제가 어리지만 후배님을 모시게 돼서 또 너무 영광스럽게 또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타로 제 와이프가 카네기를 등록을 했는데 제 와이프가 또 바쁜 관계로 또 제가 이제 카네기를 대신 들었습니다. 듣고 너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솔직히 낙타임도 심하고 말도 잘 못하지만 카네기 가정을 수료하면서 제 스스로 조금 단단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카네기 37기 교육을 계기로 제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중대구 제시라고 제시 또 회장이 또 역임했고 또 2013년도에는 또 대구지구 또 제시 또 회장 역임했습니다. 참 그런 계기가 어떻게 보면은 카네기 교육을 통해서 제 스스로 참으로 발전하고 영향이 참 많이 컸구나라는 또 생각을 또 나름 해봅니다. 해보고 또 제가 이제 카네기 수료하면서 소원을 마지막으로 그때 세 가지를 적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두 가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웨딩홀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그때 적었는데 세월이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죠. 지났는데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 건물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얼마 전에 또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있는데 그거는 또 뭐 조금 미지수입니다. 좀 열정이 있으면 또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후배님들 카네기 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열정 잃지 않는 분들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주시고 김대현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 소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 금배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술잔에 잔을 가득 채우시고 총동회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나도 물 써야 되면서 저 한 거야. 화이트 왜? 왜 이렇게 앉아서 화이트 와? 예. 금배제의를 시키니까 또 하겠습니다. 저희들 카네기 열정답게 남행 열차로 하겠습니다. 남다른 열정과 행동으로 자세 리더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제가 남다른 행동과 열정으로 자세 리더가 되자는 남행 열차. 자, 남다른 열정과 행동으로 자세 리더가 되자.
금배제는 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그 우리 61기 후배님들과 또 중동 김영현 회장님 앞에서 이렇게 금배제를 할 수 있어서 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이렇게 주위에 살펴보면 많이 힘들다 힘들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뜻과 또 마음이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 하면 이게 뜻이 위기는 없다, 하 하면 된다, 여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하는 그런 금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뜨면 여러분들이 위기는 없다, 여러분 하면 된다,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운을 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위! 위기는 없다! 하! 하겠다! 여!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저희들 그 총동창 회장님과 또 60기 선배님 앞에서 금배제의를 하는 것을 대단히 망설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 금배제의는 재건축을 하겠습니다. 저는 재건축을 안 하지만 재건축을 하겠습니다. 재건축은 뭐냐 하면은 재미나게, 쟤는 재미나게, 그 건축은 그는 건강하게, 축은 축복스럽게 살자 하는 의미에서 재건축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바꿔잡아야 되죠. 오늘 제가 짜배기가 아니고 오른짜배기가 나버렸네요. 자, 그러면 재건축! 급해지 한번 해주십시오. 5분 강의 해주시고 어차피 강의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 삐집니다. 아시겠는데 사실 되게 감회가 좀 새로운 게 기술을 회를 거듭할수록 이제 우리 대구 카네기 총동창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가 오래된 한 20년 되다 보니까 실제 총동이 좀 되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무너진 적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롭게 재건하고 난 다음에 매 기수마다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우리 대구 지역사회 카네기라는 이 자체가 분명한 건 하는 분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제 한국 카네기 모토가 한국 카네기 CEO 클럽의 모토입니다. 품격 있는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는 많은 리더가 있고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를 받았다면 저는 분명히 품격 있는 리더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제가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는 게 사실 제가 많은 노타리 라이언스 취임식에 저희 회원들이 워낙 많이 가시니까 보면 회장님 취임식 할 때도 옆에서 집중 안 하고 너무 많은데 카네기를 받으신 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행사에 가면 정말 집중하시고 자 이게 기본적인 배려고 품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구 가내기 총동창회는 다른 모임들과 차별되게 품격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한 그런 모임으로 분명히 발전시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초석을 우리 김영현 회장님이 닦아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첫 시동을 저는 60기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0기 때 신재관영회와 61기 신재관영회는 솔직히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우리 61기 분들은 기억은 못하실,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복은 또 선배 잘 만나는 것도 진짜 복입니다. 제가 볼 때 61기 최고의 복은 이렇게 멋진 60기 선배를 만났다는 걸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선배님 감사합니다. 61기도 61기 선배님을 본받아서 분명히 더 발전하는 그런 기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건배제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리더는 하면 가내기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잔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품격 있는 리더는 하면 가내기, 가내기, 가내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품격 있는 리더는 가내기, 가내기, 가내기! 현장한 독서토론회 회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앞 100개는 양조만 드실 분 같이 오죠? 뭐 양조 독서에 금배가 될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있는 맥주로 한번 금배제 한 맥주 잘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독서클럽 회장 변장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성공하고 싶죠? 예! 정말 즐겁게 살고 싶죠? 네! 정말 멋지게 살고 싶죠? 네! 어인 있게 살고 싶죠? 네! 열정적으로 살고 싶죠? 네! 독서클럽 하고 싶죠? 독서클럽에서 여러분들은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수용하는 곳이 독서클럽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독서클럽 제가 분명히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가내기는 살아있는 그런 독서클럽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부분들이 또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독서클럽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내기들이 모였으니까. 자, 그 뜻을 모아서 가내기여 하면 영원하라! 시작! 가내기여! 독서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씀 참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입고 해서 박순남 부회장님 앞으로 모시고 금메디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남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릴게요. 박순남! 제가 다른 건 다 잘합니다. 술도 잘 먹고, 잘 웃고, 노래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 건배사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오늘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60기 그 후배님들께서 새로 또 지금 61기 환영회 준비를 하셨는데, 아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이상 뭐 이렇게 입을 뗄 수 있는 그런 걸 떠나가지고 60기 진짜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60기도 물론 그
준비를 하셨지만 61기 후배님들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60기 선배님들한테 꼭 제가 박수를 먼저 보내주고 싶은데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61기 후배님들도 앞으로 이제 그 총동에 열심히 그 활동해 주실 거라 믿고 60기는 선배님들은 이미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총동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60기, 61기 후배님들 모두 총동에 전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카네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카네기라고 외치면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십시오. 안 들어주세요. 잘 드셨습니까? 예! 목소리가 작은데 잘 드셨습니까? 예! 자, 카네기! 사랑합니다! 제가 아직 경험을 못했는데 박선남 부회장님 성깔이 상당히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목소리 크게 하라고 크게 해야 됩니다. 큰일납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 한번 봐주십시오. 땀을 흘리시면서 아까 6시부터 오셔가지고 저희 60기 코치를 지으신 진정아 코치님이십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환경도 고생 많이 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서 1부 선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셔서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앉아서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